Okay. Han, good. Lisa. เขาบอกว่า Han น่ะที่เข้ามาเมืองไทยได้3เดือนเพราะ Lisa. เพราะ Lisa เขาไปฝึกเต้นที่เกาหลีไงรัฐบาลไทยก็เลยให้วีซ่าคนเกาหลีได้แบบนานโอเคมอ요또배낭을맸습니다여행을간다는거겠죠오늘은전남영암이라고하는곳에갑니다한번도가본적이없어요거기를왜가냐저의열혈구독자형철이님이영암에또집이있대요예쁜집이그래서포기고영암도착했습니다황야하네저기영암에영암에어제오셨던거예요오늘오셨던거예요아까3시간전에아왜미리 오셨어요올기있어서내마음짓고요 이제고기사러갑니다 여기동네이름이영보정야내려서찍어가옥들눈치있다저정장영보정영암의양반동네양반동네이런동네왔습니다여기이제14년전에강호동1박2일에나와가지고여기요앞에서지금요앞에서강호동이랑이수근뭐다뭐나와가지고1박2일하면서시작했지내가덕진영암덕진면용보정인데용보리란마을인데용보정정자가있어요와저용보정정자의글씨보시면그한석봉이가쓴글씨예요여기용보정에있는나무가4,500년됐대요와따지크다이게한석봉글씨래요대나무숲을지나서 네대나무가용보대나무가옛날에유명했어어디 꼭여기오면꼭담양이온것같은내가집이야아대중수도갖고왔네 오아름다운별장입니다 와와나뭐야멋있겠다예전에여기서공작도키웠대요공작새형님이여기오자고여러번말씀하셨어요눈치있어와오마당봐여기가그러니까안채고요바베큐파티합니다오늘저희들이흡입할것들입니다고기에 집에노래방기계도있어요 광주에서나름차를타고온게아니라저는고속버스타고한참미리오셔가지고그이유가이걸세팅하려고아예그런건아닌데와대단하시다하면깜짝깜짝놀래전혀그런건아닌데이거는뭐세팅하는거뭐30분에서1시간이끝나는데꼭꼭깔아야돼형님은꼭꼭해주고나는뭐표시다벌써먹고있으시죠하루에아무것도안먹었어하루에한번먹잖아그저녁에약속있으면안먹는거야오호또올라갑니다찌개를나도있어서먹어도되는데좀더이제갖고와야지제발니가갖고와봐몸다지가조절이안될거야잘해야돼잘할줄너무많이올렸다딱먹을만큼만그래그거먹으려나옆에로빼놓으면되지이것도나도이제소금넣으면예예오오잘타요뭐아먹고잘타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닫혀. 누구세요?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김치 이거 끝내주네. 형, 김치 이거 다 안 먹으면 내 가져가. 가져가. 거의 김치 엄청 맛있네. 야, 방심하면 탄다니까. 우리 서서 먹자. 원래 고기를 먹을 줄 알았는데 다 이런 데 와서 서서 먹은 거야. 맞아, 맞아. 김치 튀기네. 맞다. 밭에서 딴 거. 집에서 키운 거. 지금 안에 연기가 자욱해. 아픔 좀 아픔. 편하고? 편하. 정말 행복합니다. 원래는요, 행복이란 말은 한종이 돼 없는 단어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일본 애들이 서양어를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구우면서 드시면서 제 강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피죠. 해피의 기원은 해픈이에요. 갑자기 발생이 일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썼던 복 개념은 뭐냐면요, 복복이라고 해요. 왼쪽에 가시라고 하는 의미의 구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짝대기, 네모, 밭전자, 이거는 그 땅하고 도는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받아라는 얘기는 변화 없이 농경사업이니까 갑자기 뭔가 일 일어나면 안 돼. 규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받으세요, 새해 복받으세요라는 얘기는 아, 아프지도 말고 뭐 그냥 현상 유지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서양 애들이 이제 쓰는 해피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 횡재했다 그 개념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님 새우 감사합니다. 새우는 아, 새우는 대가리 대가리 새우 대가리. 너무 맛있어. 이번엔 새우 몸통. 전 새우 먹을 때 껍질 안 까요. 그냥 먹어요. 바삭바삭해. 근데 이 쌈장이 이 맛있어? 해참들? 이건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나 고추장인 줄 알았는데. 그치 고추장 조카가 고추장이랑 된장이 섞였는데 맛있어. 우리 조카 희수가 와서 이제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암 별장은 형님들 주위 일가 친척 가족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별장이에요. 형님이 그 더 익혀 먹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돼지든 소든 닭이든 더 익혀 먹어요. 탈 안 났냐고요? 멀쩡하죠? 탈은 안 나. 그거 죽었어. 사람이 쉽게 죽다니. 응? 자 형님이 나 몰랐는데 여기 난로 안에 고구마 넣었어. 형님이 이거 고구마 끝내주는 거라고요? 영암의 돌고구마 근삼이 없네. 영암 돌고구마 그렇게 돌고구마, 유명하대요? 돌. 우리 근삼이 왔습니다. 야 손을 이만큼 돌아. 한번 출연하셨죠? 근데 그때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 82년생이죠? 네 82년 저보다 4살 어린데 그래요 여기 명함은 농장하고 있대요. 나중에 농장에 체험 살면 갑니다. 이게 잘 크죠? 네. 열심히 포켓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발레. 네. 발레 시켜요. 체형이 달라져요. 발레를 시키라고? 요즘 유치원. 남자든 여자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 형님, 이거 초밥 드세요. 먹어, 한다. 고등어요? 네. 제주도? 네.
환상이었죠. 네 번째는 세 번째 먹었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지. 그 꼬들꼬들한 맛. 그러니까 광어 뭐 있잖아 뭐 이런 거 도움 이런 거 달라. 저는 되게 씹는 식감을 중요시 하거든요. 좀 이렇게 꾹꾹 씹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 뭐 행성하루 그런 거 뭐 마블링 거는 뭐 먹는다 그러는데 녹을 거 뭐 아직 큰일 먹지. 고기를 왜 먹냐고. 탄수화물 안 먹는다면서 또 먹어. 아니 먹어 빨리 먹어 봐봐. 먹어 아까 이게 밥을 남겨놓은 거야. 아니 형님을 뭘 아니 형님 드리려고 한 거야. 아 나 안 먹는다고 먹어. 형님 드리려고 나 안 주려고 그 누나를 밥까지 먹어야지. 밥 먹어야 아 뭐 밥은 냄새라고 왜 맛있네. 아 중추 너무 많아 진짜. 나 맛있어 싸갈거 중추 같은데. 먹지 마. 여전히 될 거야. 뚜껑 나간 거야. 형님은 고기를 맞아 굽고 있습니다. 여전히 굽고 있어 진짜. 네 굽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좋네요. 고기 굽는 남자 고굽남. 고굽남. 남이야. 고기 굽는 남자 고굽남. 저기 여기서 끌게요. 저희들 뭘 벌써 꺼. 노래방 벌써 끄냐고. 노래방 계속 낄 것 같아. 자 방송 끌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 구워준 영암 이 고구마 그렇게 유명하대요. 토울 고구마예요. 토울요? 토울. 토울? 메이커 이름이. 잠깐만 그럼 종자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호박 고구마예요? 꿀 고구마. 그래 알았어. 하여튼 여기 영상이 건사미가 지금 까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전국 3위 안에 들어. 3위 고구마 1위 아니에요? 진짜 뜨거워서 그래요 형님. 아니, 이게 너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너네 먹고 나면 이제 형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 고구마? 너무 달죠?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그래서 또 문제야 이게. 너무 달아. 나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안 먹었거든요. 건섭이 차 타고 농장 갑니다. 농장 도착했는데요 겁나 큰데 이거? 농장주야 농장주. 왔다. 비닐 없어. 와, 건삼이 볕집 농장을 해요. 저는 이거 볕집이 그냥 소 여물 뭐 이런 걸 용도인 줄 알았는데 인삼밭에 밑에도 깔고 뭐 용도가 많대요. 나중에 와서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이렇대. 와서 삶의 체험 삶의 현장 한번 찍읍시다. 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작두거든요. 이게 개집 고양이 집 만들 때도 이걸 쓴대요. 그리고 청국장 만들 때도 이게 사용된대. 그래서 택배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 마시멜로 같은 흰색 이 덩치들이 뭐예요? 이게 소 이제 여물 줄 때 소 여물 소밥? 네. 벽침을 모아서 이제 씌워놓은 거야.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수입 자체가 사료가 수입 자체가 비싸졌거든요. 네. 이거 한 덩이가 지금 10만원? 잠깐만 이 한 덩이면 소가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가 보름 정도 먹는다고 한 것 같아요. 몇 킬로예요? 이거 엄청 큰데? 예? 네? 이거 엄청 커요. 아 물고기를 잡아서 이 안에 넣는다고? 네. 고기 엄청 많아요 여기 안에. 소스 다 들어간다 보구나. 이게 엄청 많은데. 전 이제 광주 가겠습니다. 권삼. 예. 다음에 여기서 술 한잔 해요. 저기 태국 친구들하고.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대 옆에 있는 게.